자, 이제 8시 58분 거의 개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약간 애매하게 머리 아프다. 이건 네. 뭐 좋게 받아들여야 되냐. 오르다가 빠져가지고 네. 다우지수 마이너스 나고. 자, 네?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예상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한 약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약보합. 예, 약보합 정도 볼 거. 한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코스피가.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좀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2.27포인트 정도. 아까 잠깐 보니까 뭐 예상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코스닥은.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반대매매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이제 어제 한번 많이 빠져서. 예, 장중에 한번 신저가를 좀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좀 다행히 막판에 좀 반등은 했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조금 여진이 좀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좀 약보합권에서 일단 좀 출발을 할 것 같고요. 네. 현재 뭐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이닉스, LG화, KB금융 이런 기업들의 호가가 좀 견조한 상황인데 LG 생활건강은 조금 그 하락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하는 일부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대부분 좀 보합권인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정도 오를 것 같고요. 뭐 TCK가 0.7%, 펄어비스는 좀 마이너스 0.65% 정도. 그래서 대부분 강보합 아니면 약보합 정도에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네. 됐는데요. 네네. 바로 그럼 뭐 예, 장이 이제 9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코스피 쪽에서는 현재 그 약보합 출발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15% 정도 보합권에 출발을 했고요. 카카오가 0.2% 정도 올랐고 그리고 그 SK하이닉스가 강보합 0.45%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그 2차 전지 업종 그 삼성 SDI가 좀 빠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1%, 현대차도 한 1% 정도 약간 좀 대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일단 좀 하락세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 이제 시초가 나왔는데 2586포인트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39% 네. 하락세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853포인트 마이너스 2.8포인트 8포인트 그래서 0.33% 정도 하락 출발했으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출발 자체는 좀 부진한 상태로 일단 출발을 해줬고요. 오늘 일단 오르고 있는 기업은 펜오션이 한 1.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0.9%, 이마트가 한 0.4%인데 이렇게 특별히 크게 오르는 기업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어제 좀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0.8% 정도 오르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렇더군요. 면세점은 부진한데 백화점이 잘 됐더군요. 네, 여기 뭐 더현대 이쪽이 되게 또 잘 됐던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여기 옆에 있는 더현대요? 예, 더현대 아, 이제 사람 엄청 많아. 예. 진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실제 이제 그 보니까 MZ세대 매출 비중이 여기 네. 더현대가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많죠. 전 국민 네,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또 내 전망이 또 틀렸네. 왜? 아, 현대백화점 그때 한번 제가 현대백화점은 사람은 많다. 사람은 많다. 하지만 수익이 그렇게 잘 나지 않을 것이다. 아. 왜? 매장의 그러니까 전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그 매장 숫자 자체는 적단 말이죠. 왜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운데 무슨 뭐 아 무슨 막 숲 꾸며놓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출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비싼 뭐 명품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은 또 수수료를 워낙 또 적게 주지 않습니까? 백화점 쪽에 그러니까 아주 그 추상적인 생각이 지금. 뭐 가봐. 쫙 가서 보면은 쫙 저 줄 서 있죠. 쫙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걸 제가 못 봤습니다. 막 돈이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네, 장사 잘 된 것 같은데요, 뭐. 죄송합니다. 매출 한 8천억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또 상당히 기여했지 여기 3% 보러 와서 또 한 잔 드시고. 아, 그 수요는 뭐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연락 주실만 한데 여러분. 네. 현대백화점. 네.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제 실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깜짝 실적이 나와서 오늘 좋고 그다음에 오늘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오랜만에 한 2% 정도
동박회사인데 어제 SKC도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대부분 기업도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건 좀 CS윈드가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5% 네? 급락하는데 어닝 쇼크가 좀 나왔어요. 어닝 쇼크? 네,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들을 좀 낮추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고요. 네. 그 1분기에 아마 원자재 가격 좀 상승을 좀 전가하기 좀 어려웠던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73%나 감소를 해서 73%? 네, 감소했어요. 어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어디가요? CS윈드. 아, 짜증. 아, 이래 내 머리가 남아나겠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CS윈드 그게 아닐 거라고. 근데 다 뭐 저 풍력 뭐 간다고 그래갖고 근데 그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갔다고. 아 CS윈드 바람이 아유 내 진짜 얼마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5% 정도 지금 하락하고. 아우 변호사님 앞으로 그 시황할 때 네. 정프로 포트폴리오 좀 빼줘. 방송에 지장 있어. 아 이제 갖고 네? 계신다 이거보다도 그냥 이제 오늘 특징주들 아, 좀 중요한 건 소개를 해드려주세요. 아, 그건 이제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 또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고 있는 네. 종목이에요. CS윈드 풍력. 아, 그 다음 넘어가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이 안 좋고요. 그 외에 뭐 농심이라든가 오늘 뭐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도 좀 일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한 1% 가까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은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이고 에코프로 BM이 강보합 정도 기록하면서 약간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좀 하락폭은 일부 좀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은 그 클래시스라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죠. 그거 올라죠? 네, 그 실적이 어제 잘 나왔더라고요. 3.5% 정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회사 중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방금 실적 나온 것 같은데. 뭐 얼굴에 쓰는 거예요? 아니요, 그 리프팅이라 그래가지고 아, 이제 초음파나 레이저로? 고주파로 주름 표준 피부과 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병원 가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전역에 하시는 분이 전문이거든요. 그분은 이 종목 분석을 위해서 직접 얼굴에 다 맞아봤습니다. 모든 모든 빵빵하구나. 아, 모든 시술을 네. 직접 얼굴에 맞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레이 시술 이런 거 종목 분석할 때는 정말 그분 진심입니다. 네. 아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거? 가 있나? 뭐 클래시스인가 이거? 어. 리프팅. 네. 네. 할 땐 됐죠 이제.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 기업들이 리오프닝 전부터도 실적이 좋은데 지금도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4% 이상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모처럼 오스테인 플란트가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10만 원 회복했고요. 플러스 3% 정도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이죠 LX세미콘, 원익 IPS도.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페24가 오늘 한 마이너스 2% 정도 네. 하락을 했고 뭐 TCK가 마이너스 1%, 뭐 위메이드가 방금 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가 좀 어닝 쇼크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 징징쇼 1회 출연자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로 위메이드 네. 맥스 네. 맥스는 또 잘 나왔더라고요. 맥스 네, 두 개 다 같이 네. 구매하신 분인데 네. 네. 그거 좀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위메이드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위메이드는 어닝 쇼크가 좀 나왔는데 주가는 뭐 1%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RMA로 네.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RMA.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약간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기록해서 0.2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다시 플러스네요. 네. 플러스 아 플러스 아니에요 지금? 명령? 플러스예 플러스. 네, 코스닥은 플러스. 저는 플러스입니다. 네. 난 아니야. 저는 플러스예요. 네.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들 좀 분위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24포인트 올랐고 아.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753개, 하락이 525개로 코스닥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CS윈드 너무 아쉽네요. 아, 6%. 네? CS윈드. 근데 유럽의 그 지멘스라든가 이제 베스타스인가요? 그런 기업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 이제 그쪽 기업들도 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징징씨 한번 했나 CS인데? 했지. 했죠. 다 했어요? 네. 다 했어. 다 싹싹 긁어먹었어. 아 진짜 더럽게 비싸게 샀는데 내가. 아
좋은 회사긴 좋은 회사인데. 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야. 좋은 회사. 세계 1등 아니야? 세계 1등입니다. 네. 타워. 네. 네.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블레이드가 있고요. 돌아가는 날개 프로펠러 같은 거 그걸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 타워가 있고요. 구조물. 밑에 이제 또 하부 구조물이 따로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타워 만드는 회사입니다. CS인 전 세계 1등.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수급상 이제 외국인들이 178억 정도 일단 소매도 하고 있고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939억 정도 코스피를 코스닥도 271억인데 어제 오전에는 좀 매도를 하다가 이제 어제도 결국 막판에 매수 늘리면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개인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순매수에 좀 가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융 투자라든가 기관 쪽은 좀 일부 오늘도 역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 기관 매도하면서 개인들이 좀 매물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고 있는 건 서비스 업종입니다. 아마 이제 서비스 업종 인터넷 서비스 업종. 게임 업종인데 이쪽 좀 매수하는 것 같고요. 화학 업종을 또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화학이요? 화학과 이제 운수창고, 운수창고는 아마 해운주 같아요. 이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좀 전기전자 업종은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수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아마 외국인 수급 때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펜오션이 오늘 4% 오르면서 해운주가 가장 좀 그 상승률 상위에 해운주? 예. 네. 오늘 펜오션, HMM, 대한해운이 각각 다 2% 이상씩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료 업체들 여전히 강하고요. 오늘도 뭐 한일 사료나 팜스토리 이런 기업들이 4에서 9% 사이로 강세 보이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까 클래시스나 JCS 메디칼이 실적이 워낙 또 잘 나오다 보니까 동반해서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야, 이쪽 보니까 료자 들어가는 것만 더 좋은데 사료, 비료, 음식료, 의료기기. 의료기. 진짜 뭐야 이거? 묘장세구만 묘장세. 어? 묘를 깔았어야 돼. 묘로. 그러네요 진짜. 아, 어? 아. 그지. 아, 사료 그 한 달 전쯤에 네. 막 뜰 때. 그때만 들어갔어도 어? 그죠? 뭐야? 왜요? 아, 하도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가슴이 막 아, 아유 무슨 일입니까 이게? 김도형님, 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슈퍼챗이 한번 또 들어왔네요. 커피 아마 저거 비용 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묘장세. 네. 그리고 오늘 뭐 화장품에서도 되게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뭐 토니모리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 3-4%씩 일단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백화점도 현대백화점이 실적 좋아서 한 지금 4% 정도 오르다 보니까 백화점 쪽도 분위기가 괜찮고요. 네. 그리고 골판지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올라가고 있고 관관업체죠. 이제 파이프 만드는 회사들 하이스트리나 세아제강도 오늘 동반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물류회사들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오랜만에 그 태웅로직스 태웅로직스 한번 우리 저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정프로 종목 좋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급등해서. 급등이야? 네, 오늘 지금 거의 7% 오르고 있어요. 어제 오늘 이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아 태웅로직스란 말씀이시죠? 네, 태웅로직스. 태웅로직스 아니야? 로직스. 어 태웅로직스 아니야? 정프리요? 오늘 왜 그러세요, 형님? 왜 꽂히신 거예요? 아, 6.2% 네. 모았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태웅로직스 같은 회사가 그 물류 쪽이죠? 화학, 석유화학, 아, 화학 석유 네, 쪽이죠. 석유화학 물류 석유화학 쪽이잖아요. 물류. 네. 네. 석유화학, 석유화학 쪽에 태웅로직스가 아주 업력도 있고 기술력이 보통 회사들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는 태웅로직스를 이름부터 뭔가 좀 웅장하잖아요. 태웅. 네. 아,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태웅로직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 섹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태웅로직스 또 CJ 대한통운 같은 이제 물류 업체들이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쪽도 오늘 이제 오스테임플란트 강하다 보니까 임플란트도 모처럼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덴탈 업종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덴탈. 네. 그리고 대부분 좀 강세 보이는데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손해보험 업종은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금리가 요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은 뭐 현대해상이나 메리츠화주 주가가 좀 안 좋고요. IT 대표주도 오늘 삼성 SDI가 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풍력 쪽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그 실적 충격 때문에 좀 풍력도 안 좋고 자동차 대표주들도 오늘은 좀 일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일부 빠지고 있고 그래서 IT, 2차전지, 풍력,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일부 좀 빠지고 있지만 그 외의 업종들이 뭐 대부분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네, 네.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아침에 걱정 많이 했는데 코스닥이 한 0.5% 가까이. CS 빼놓고 다 올랐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장세란 얘기야. 네, 코스닥이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코스닥이 갈 때가 됐고요. 우리 같은 이제 뭐 산업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네요. 오늘은 네. 조금 쉬고 계시고 대형주가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아, 조금 더 강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리포트 보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그 신한금융투자 최유준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요. 상사업종 좀 다시 보자. 그래서 요새 뭐 상사주들도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1분기 일단 실적들이 다 대부분 좋았고요.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 이제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이제 무역할 때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철강이라든가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사고 팔면서 이런 것들이 마진에 좀 개선에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요소수 공급량 때문에 요소수 예 요소수 여기도 자료자가 들어가네. 예 이게 공급량 때문에 이제 공급망 취약성이 작년부터 드러났는데 상사가 하는 역할이 옛날에 슬로건이 라면부터 미사일까지라는 슬로건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별걸 다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이 취약할 때 결국 상사 업종의 경쟁력이 드러난다. 이제 다 구해다 주니까요 사실 상사주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조달처들도 요새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사 역할론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그죠. 네. 공급 뭐 안 된다 그러면 네. 상사에 전화해서 어이 김 과장 왜 오지? 네. 맞아요. 당연히 구해다 드리죠. 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모여 있다. 네. 네트워크 있는. 네 맞습니다. 말 되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요성을 좀 강조시키는 것 같고 네. 또 신사업도 최근에 많이 진출한 것 같아요. 뭐 벤처 캐피탈이나 친환경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2020년에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이토츠 상사 비롯해서 일본의 그래, 5대 상사 예. 네, 5대 그거를 한 7조 원 매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놀랐던 게 그때는 상사주들이 최악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 그 주식은 먹었어요. 네. 엔저로 지금 꼬라 박았어요. 아 엔저. 아. 예, 네? 그 기간에 엔저가 얼마나 저거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 버핏 형님께서 다 잘한 건 아니야. 그건 그 주식은 좀 올랐지. 네. 주식은 올랐죠. 예. 네. 엔화로 바꿔가지고 샀을 거 아닙니까? 환해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버핏이 그 미국보다는 이제 가치 투자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아마 인플레 수혜주를 고르다가 네. 아마 상사주를 좀 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의외였다고 저도 뉴스 3에서 네. 한번 다뤘잖아. 네. 이거 왜 사죠? 그러니까 그렇죠. 상사주도 샀던 게. 근데 어쨌든 이제 가격 면에서는 뭐 지금은 투자 성공은 한 거죠. 그렇죠. 주가 측면에서는. 예. 그 배당도 좀 많이 줬고 근데 네. 일본 종합 상사의 특징이 좀 굉장히 복합 성격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역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뭐 상품 거래, 물류, 시장 개척, 뭐 금융도 하고 뭐 정보 수집도 하고 사업 개발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합 성격 기업이 있는데 국내 상사들도 좀 최근에는 그런 좀 비즈니스 모델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사주들이 과거에는 화려했지만 지금 코스피의 시총 비중이 이게 0.5%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거의 지금 미미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에서 모든 제품을 걷어서 수출을 했어요. 네. 아. 삼성전자 것도 삼성물산이 수출대행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고도화되다 보니까 아이 물산 애들 불러가지고 반도체 팔아오라 했더니 반도체 이해를 못하네. 아.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직접 할게. 나와. 이렇게 된 거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물산이라는 게 모든 업종을 다 한다니까 종합상사가 종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제품이 이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 따라간다. 옛날 봉제, 가발 이런 거 할 때는 뭐 기가 막혔지. 아니, 또 이렇게 상사맨들 좀 공격하실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네. 물산이 이제
과거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죠. 네. 종합상사 제도가 저 일본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할 때 네, 맞아요. 네. 네. 면허였어요. 면허. 종합상사 면허. 아, 그게 있어요. 정부에서 수출한... 면허를 줬어. 아.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품목에 관계없이 다 종합상사야. 네. 네. 그룹사별로 다 있었고. 그렇죠. 다 있었죠. 네. 쌍용그룹에 주쌍이 있었고.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총 비중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관심들이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좀 최근에는 실적도 되게 잘 나오고 있고 인플레 수혜주죠. 그리고 여기 뭐 기업들도 몇 개 나와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루마니아 철강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 위스콘신의 태양광 사업도 이제 하고 있나 봐요. 위스콘신? 네, 위스콘신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전기차 구동 모터 관련된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싱가포르의 식량 전문 지주사도 설립을 했고 LX 인터내셔널은 이제 그 예전에 LG 상사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한국 유리를 인수를 했고요. 또 유리? 예, 유리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니켈 광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 현대 코퍼레이션은 그 신기사라고 신기술 사업금융 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걸 사업 목적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금융 사업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사업 목적을 좀 추가들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상사 비즈니스가 뭔가 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해서 좀 상사주도 다시 보자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의 김수현 애널리스트가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분석을 좀 했는데 2022년도 지금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코스피 영업이익이 15%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한전이 너무 지금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걸 제외하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 그걸 포함했을 때 올해 그 영업이익이 한 9.6% 정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3월 말보다 이익 추정치가 3%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매출과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 발표되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도 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네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기대보다 9.6%나 잘 나온 것으로 좀 파악이 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원가 부담이 좀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매출 총 이익률이 높아졌는데 이 매출 원가가 좀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좀 실적 부담을 덜어줬대요. 왜냐하면 사실 전기료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생각을 하면 전기료를 안 올릴 수는 없는데 그동안 계속 동결을 해버렸잖아요. 상반 폐지해야 돼요. 상장 폐지. 상장. 뭘요? 네? 한전? 네. 한전. 모든 주주들에 대해 매수 청구권 주시고 주식회사로서 큰 의미가 의미가 없어. 네. 아니 뭐 생산 단가는 폭등을 했는데 네. 뭐 요금은 올릴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든 네. 그 회사에 투자하라고.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적자 한 6조 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 17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17조 예상을 하고 적자가. 왜냐하면 이거 가격을 못 올리니까. 근데 이제 대신에 다른 기업들이 좀 혜택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일부 전기료가 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전이 깔아준다 이거. 네,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한전이 일부 희생을 좀 한 거 아니냐. 매출 원가 개선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국내 기업들의 원가는 이제 한전의 적자를 바탕으로 다소 좀 인플레 해지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 저 부르토끼 성금을 걷지 말고 한전 도끼 성금을 걷어서 17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전기 많이 쓰는 기업들. 오, 깔아줬는데. 고민이겠네, 그죠? 예. 근데 아마 올리는 쪽으로는 이제 갈 거는 같은데 올리는 폭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 해지가 좀 다소 된 데다가 인플레가 이루어지면 사실 매출은 또 올라가거든요. 판매 단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 기업들의 이익도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리포트 그 정도 보면 네, 될까요? 네.